자, 실전 예상 문제 적응 트레이닝 코스로 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여러분이 시험 보실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리딩 컴프리헨션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씩 연습해보는 유형과 그 유형의 해결 방법 그리고 지문의 크기 또 풀어야 될 시간의 제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끝나고 여러분의 교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암기하고 있는 어휘나 또 내지는 이디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644쪽에 1번 문제 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어떤 내용 자체를 문제에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피드백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칭 추론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명사나 명사구를 이야기해주고 그 내용을 글 속에서 이 단락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사이즈가 조금 더 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지문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보기는 우리말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드백. 피드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것을 풀인 안에 넣어서 풀아웃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때 뭔가 내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풀인 넣는 과정 이것을 피드백이라 하죠.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은이가 풀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피드백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인격보다는 업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피드백은. 세 번째, 피드백은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지위와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Feedback, particularly the negative kind, should be descriptive rather than judgmental or evaluative. 피드백이란 특별하게 부정적인 종류의 피드백은 자, 먼저 positive한 kind가 아니고 부정적인 종류의 피드백. 다시 말해서 보기에서 얘기했듯이 상대방에게 뭔가 되돌려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should be descriptive, 묘사적이어야만 한다.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오히려 judgmental or evaluative, 판단적이라거나 평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관계, relationship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유교 사상이 있다거나 아무리 서양의 문물이 그죠 물결처럼 와도 우리의 그죠 장유유서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 후배가 선배한테 감히 선배의 강의를 평가한다든지 또 내지는 선배가 선배라고 해서 후배의 강의를 무시하면서 평가한다든지 이런 평가적이라거나 또는 판단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디스크립티브, 묘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답은 2번이죠. 상대방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언급하거나 하기보다는 업무적이고 사실은 그런 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upset you are,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keep the feedback, 피드백을 유지시켜라. Job related, 일과 관련시켜서 피드백하라. 그리고 결코 criticize someone personally,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반드시 일과 관련해서만 그렇게 피드백하라. 자, telling people they are stupid.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또는 incompetent, 무능하다고 말한다거나 or the kind, 기타 등등과 같이 말하는 것은 is almost always counterproductive. counterproductive라면 역효과를 낳는 이란 뜻이죠. 카운터가 뭔가 역효과에 그 다음에 productive 생산 뜻이니까 역효과를 일으킨다.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나는 마음을 다 풀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해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화가 안 나지 그걸 만약에 판단한다거나 평가하면 아주 욱하죠. 자, it provokes such an emotional reaction. 그것은 즉 상대방에게 어리석다, 무능하다 등등으로 말하는 것은 유발시킨다. 아주 감정적인 반응을 그러한 어떠한 performance deviation, 그러한 수행 어떤 deviation, 일탈이라는 거죠. 수행의 일탈 자체가 overlooked, 간과되어지기가 쉬운 그런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마지막 얘기가 또 역시 마지막 문장을 보면 When you are criticizing, 당신이 비판을 할 때 기억하라 You are censuring, censuring a job-related behavior, not a person.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일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censure,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게 될 때 의도하지 않게 외모를 언급한다거나 평상시의 행동을 언급한다거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친구와 친구 사이라든지 상사와 어떤 그죠? 역시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특히 이 부분은 일과 관련된 거니까 상사와 부하 간의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through discoveries and invention,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science has extended life, conquered disease and offered new material freedom. 과학은 생명을 연장시켜줘 왔으며 질병을 정복해 왔으며 그리고 새로운 물질적 자유를 역시 제공해 주었다. 그렇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땅속에서 캘 수 있는 지하자원도 있지만 밖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과학은 has pushed aside라고 했네. push aside라는 표현, 무엇을 밀어치운다는 거죠. 과학이 가스, 신들을 밀어치웠으며 그리고 데몬스 역시 그것도 신입니다. 신이나 데몬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 신들과 우선 데몬은 악마가 되겠죠. 신들도 밀어제치고 그리고 악마들도 과학이 밀어제쳤으며 순수한 이미 거기 나오는 revealed a cosmos 우주가 more intricate 더더욱 복잡하다는 것도 밝혀냈으며 awesome than anything produced by pure imagination 순수한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주는 더더욱 awesome 엄청나고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revealed 밝혀내었다.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밝혀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과학이 뭔가 신이나 악마의 영역까지도 사실은 그저 막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그죠? 과학에 대한 어떤 위대한 힘을 보여주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드디어 역시 반전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There are new troubles in the peculiar paradise. 자, 새로운 골칫거리들이 존재한다. 독특한 그러한 파라다이스 속에서도 대디야 science has created, 과학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독특한 아주 특이한 파라다이스, 아주 특별한 것 속에는 골칫거리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세상은 항상 그렇죠. 그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존재하고 세상이 그렇게 정반의 개념을 그저 서로 합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벗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 좋은 거 얘기했지만 사실 나쁜 것도 있다. 그럼 요지는 뭐냐?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가 핵심이니까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Science is very helpful in modern society.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 장점만 얘기하죠.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quickly. 과학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죠. The absolute belief in science is weakening. 과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은 is weakening.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아, 약간 1, 2, 3번 중에서는 가장 답이 될 수 있고 네 번째, scientific research is getting more funds from private sectors. 과학적인 연구는 어떤 개인적인 영역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과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지면 돈 있는 개개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막 하죠. 이것도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3번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읽어보셔도 알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It seems that science is losing the popular support. 과학은 인기 있는 대중적 지지를 손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To meet the future challenges of pollution, security, energy, education, and food. 미래의 도전적인 사실들이죠. 오염이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교육과 식량 따위의 문제의 미래에 대한 도전적인 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중적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죠? 과학이라 한들 이런 것들은 어림없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그죠? 이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그죠? 뭔가 시원하게 하고 일기예보라든지 지역에 불균형되어 있는 날씨를 좀 더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동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표준적으로 3번과 4번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문이 한 5개 정도 여러분 20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되고 경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3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락을 여러분 임의적으로 절반 정도 잘라서 해석하고 보기를 한두 개 정도 읽어보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During the 9-week summer session, 9주간의 여름 기간 동안에 services for the university community, 대학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는 will follow a revised schedule, 개정된 스케줄을 따를 것이다. University community라는 건 여러분 사실을 대학 내에서의 여러 가지 대학 안에서도 그 대학이 허락을 하면 일부의 거리는 대학 캠퍼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라든지 뭐 거기에 그저 학교하고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의 뭐 도서관이라든지 스포츠용품 대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니버시티 커뮤니티라는 말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대학이다 그러면 그 지역 밖에 나가서 담장 너머에 개인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주를 이룬다거나 뭐 이렇지만 사실 저 조금은 이제 새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에서의 대학은 커뮤니티 개념으로 그죠? 대학 캠퍼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도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차피 밖에 사람들도 그 대학을 나왔다거나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또 내가 나온 대학에서 내가 나오지 않은 대학의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따라서 specific changes for campus bus services, the cafeteria and summer hours for the infirmary and recreational athletic facilities will be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outside of the cafeteria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문장을 잘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방학을 9주 하는데 거기에 서비스가 개정된 스케줄 아무래도 방학이니까 뭐 학생들 그죠? 아침부터 할 일은 없는 것이고 뭐 아침부터 할 게 또 있는 것이고 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특별한 변화 캠퍼스 버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변화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죠? 여름 시간 등등 인포머리, 양호실, 오락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 대한 여름 시간 등등은 게시되어질 것이다. 블레틴보드
바깥에 식당 바깥에 게시판에 부착해 놓을 것이다. 거기를 보고 그 시간대를 활용하라. Weekly movie and concert schedules. 자, 주중에 영화라든지 콘서트 스케줄 등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으며 are being finalized and will be posted outside the cafeteria every Wednesday. 매 수요일마다 식당 바깥에 게시되어지게 될 것이다. Campus buses will leave the main hall every half an hour. 캠퍼스 버스는 중앙홀을 출발할 것이다. 매 30분마다 바로 시간 한 30분마다 중앙홀을 출발할 것이며 make all of the regular stops along their route around the campus. 캠퍼스 주변에 바로 버스 노선을 따라서 정기적인 정류장 모두를 정차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서 이제 슬래시를 하나 딱 치는 거예요. 캠퍼스 다음에 슬래시를 쳐놓고 밑으로 들어가서 보기를 한번 보면서 윗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절반을 잊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Movie and concert schedules will be notified twice a month. 영화와 콘서트 스케줄들은 한 달에 두 번 게시될 것이다.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두 번째, during the weekdays, 주중기간 동안에 카페테리아와 카페 식당과 the library 도서관은 정오에 오픈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세 번째, campus buses will run every hour. 캠퍼스 버스들은 매 시간 운영할 것이며 모든 정기 노선의 정류장을 그저 멈추고 이용할 것이다. Every hour가 아니라 half an hour라고 그랬어. 그죠? Every half an hour. 30분마다. 세 번째는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네.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맞는 내용 찾는 거죠? 따라서 네 번째 갑니다. A valid identification card is required. 자, 효력 있는 증명서 카드가 요구되어진다. 체육시설과 오락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여름 세션 동안에 몰라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슬래시 친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건 분명하게 찾았으니까 1, 2, 4번 중에 맞는 내용을 찾읍시다. The cafeteria will serve breakfast. 자, 식당은 아침과 런치, 점심과 이른 저녁을 from 7 a.m. to 7 p.m.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중기간 동안에 그리고 from noon to 7 p.m. on weekends. 자,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주말에는 12시에 문을 열고 주중에는 7시에서 문을 열어서 저녁 7시까지 식당이 운영이 된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몇 번입니까? 2번 같은 경우에 주중 동안에 식당과 도서관은 오후에 여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아침 7시에 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The library will maintain regular hours during weekdays, but the shorter hours noon to 7 p.m. on Saturday and Sundays 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갈 것입니다. 주중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정규 시간이 평상시에 있던 대로 주중은 똑같이 도서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서관이니까 뭐 방학이라고 그죠? 역시 줄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더 짧은 시간 오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양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를 그죠? 주말의 개념으로 아주 엄청나게 늘어지고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제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 불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휴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오후에 여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ll students who want to use the library borrowing services and the recreational, athletic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자, 도서관의 그러한 대출 서비스라든지 오락, 체육, 그리고 역시 recreational, recreation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오락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must have an authorized summer identification card. 그죠? 허가된, 승인된 여름 그러한 신분증명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번이 정답이네. 그죠? 그 뭐 학생이라고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증명을 사전에 받아서 그냥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설을 몇 명이 이용할지 그냥 학생이면 다 이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 미리 사전에 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지 사람들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전에 이용할 사람들을
미리 시간대여로 그죠? 증명서를 발부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그죠?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나 방침 또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보시면 This announcement also will also appear in the next issue of the student newspaper 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하고 콘서트 스케줄은 한 달에 두 번 그저 게시될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영화하고 콘서트 스케줄은 어디 있습니까? 블랙보드에 몇 번째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이네. 주중 영화와 콘서트 스케줄은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식당 바깥에 매주 수요일마다 게시될 거라고 돼 있으니까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네 번이네요. 그렇죠?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5주가 돼서 수요일이 만약에 31일이면 다섯 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 4번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hen the children had originally been shown what they think of as an object. 자, 아이들이 처음에 물체로서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 구리 티와 같은, 카퍼 티, 구리 티와 같은 그러한 물체를 보게 될 때, 그들은 물체를 지적합니다. 같은 형태의. 바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구리티 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은 그걸 똑같은 형태를 고른다는 거예요. 물질로 되어 있는 구리를 찾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 그냥 구리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배관, 티 같은 바로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 다른 형태가 아니라 일명하여 한 무더기 구리 조각들과 같은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헤어젤과 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걸 보게 되면 역시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또한 똑같은 물질을 지적합니다. 형태를 상관하지 않고 헤어젤 같이 말랑말랑한 걸 선택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세 개의 얼룩이 있는 헤어젤이라든지 바로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물질에 자 아주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고든 그러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핸드크림 같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알기도 전에 어떻게 영어가 개개인의 물질을 바로 어떤 물체의 부분과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도 전에 아이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그리고 일반화시킵니다. 단어들을 그들에 맞게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어떤 언어가 이건 물체다 물질이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도 전에 애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딱딱 골라내는 방법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거는 그냥 슬래시로 놔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바로 물체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은 바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물질을 손으로 가리켰다. 맞고요. 자 물질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은 바로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질을 지적하였다. 그죠? 물체는 물체를 찾고 물질은 물질을 찾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 딱딱한 거에 대해서 바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형태와 더불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종류의 물체에 바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체에 대한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애들이 저도 고체마다 이름 모를 텐데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번째, 아이들은 물체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것. 보세요. 다시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아이들은 이름을 적용시킬 수 있어. 단단한 것에 대해서 그죠? 고체들의 이름을 그 종류의 물체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류의 물체에 대해서는 딱 애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인지해서 아, 여기에 구리티다 그러면 구리티로 딱 생긴 것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죠? 젤이다 그러면 젤과 같이 생긴 것들을 골라낸다는 거죠. 물질은 물질, 물체는 물체. 근데 네 번째 보면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가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뒤에만 only after는 그죠? only before로 들어가야 돼. 하기 전에조차도 even before라고 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부사구를 바꿔서 문제를 냈습니다.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출친 부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은? 자, You will never get a fair distribution of goods or a satisfactory organization of human life until you abolish private property altogether. 당신은 결코 공정한 물건의 분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즉, 만족할 만한 인간 삶의 구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쵸? 뭐, 우리가 이제 뭐, 금수저다. 뭐, 그죠? 영어 표현으로서는 뭐, be born with a silver spoon이라고 하죠. 그죠? 입에 silver spoon을 물고 태어난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완전히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물건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그죠? 저기 좋은 거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불공평하죠?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어떤 인간 삶의 그러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늘, 그죠? 불만스럽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죠? 폭발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제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는 결코 사유재산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나서야 공정한 물건의 분배라든지 인간 삶의 만족스러운 조직 구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인간 인종의 거대한 다수 대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그 인종의 도덕적으로 우월한 일부는 늘 불가피하게 노동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과 고난과 걱정이라는 부담을 안고 늘 그저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그저 우월한 존재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놈들 맨날 사기만 치고 다니고 그죠? 남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하고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는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종의 거대한 다수에서 도덕적으로 우수한 일부가 불가피하게 노동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걱정을 덜 수 있는 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부담하에.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도덕적으로 우월한 일부, 진짜 이제 나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A번. 자, 사유재산제는 바로 대디아라고 추정한다. 자,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당신의 이웃이 모두가 당신 주변에서 가난할 때라도 당신이 부자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왜? 사유재산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걸 가지고 있고 그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가난하고 나는 부자라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의 그죠? 모든 사람들의 to get as much for himself as he can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일 때 그죠? 노력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모든 이용 가능한 재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 그죠? 사유재산제가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모든 이용 가능한 재산은 비바운드 투부정사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fall into the hands of a small minority 소수의 말 그대로 있는 자가 있는 것을 벌어들이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 소수의 그런 소나기에 반드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한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C번이 위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우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라는 것은 바로 장점에 반비례하여 다양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장점이냐? 자, 부유한 사람들은 완전히 쓸모없는 탐욕스러운 그러한 인물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검소하고 정직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will simple, honest people whose daily work is profitable to the community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일이 그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후주의야. 일상적인 일이 그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아주 검소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있어야 그죠? 뭐 한다고 늘 검소하게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일단 무슨 노가다를 하든 뭐 식당 일을 하든 뭐 간단한 어떤 업무를 하든 모두 지역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 그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그죠? 놀고 먹으면서 완전히 쓸모없는 탐욕스러운 인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하는 것은 이 그죠? 장점들이 있는 것과는 반비례해서 메리트와는 반비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소수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D번에 5번에 D번 4번이 가장 바로 위에 있는 설명을 잘했다고 봅니다. 5번 문제는 상당히 좋아요. 자, 여섯 번째 봅니다. 다음 그래서 밑줄 친 이트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줄이 이트가 빠졌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I believe it, it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으로서 사업가로서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도전적인 일이고 그리고 직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전적인 일이다. 무슨 얘기냐? 좀 자연스럽게 말하면 나는 인간이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서 나한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늘 부닥치고 견뎌내야 할 도전의 하루다. 뭐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역사라는 것은 나에게 대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왔어요. 내가 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는 결코 내 스스로에게 한계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늘 한계 두고 제한 두고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within each and every of us to achieve grea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I believe 다음에 it는 is 다음에 나오는 within each and every of us 여기까지인데 모든 각자의 그러한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 그것이 뭐가? 투부정사예요. 바로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문제죠. 따라서 여기는 투부정사의 가짜 주어를 나타내는 to achieve greatness를 가리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Among the growing number of alternative work styles. 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숫자의 대체 근무 스타일 가운데에 플렉스 타임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몽부터 스타일스까지는 부사구로 이즈 뒤에 있는 플렉스 타임이 주어입니다. 플렉스 타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숫자의 대체 근무 일의 스타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다. 대체 근무를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플렉스 타임이래요. 느낌을 보더라도 플렉스 타임 그럼 뭔가 부드럽게 그죠? 융통적으로 돌아가는 시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플렉스 타임은 허락해 줍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욕구에 맞춰서 그죠? 내가 오늘 오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있어 병원에 가든지 뭐 정기 검진 해야 돼 그러면 그 시간이 오전 걸린다 그러면 이거를 그저 쉬고 내가 저녁 때 다시 융통성 있게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좀 더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플렉스 타임을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숫자의 그 주에 일하는 시간은 똑같이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일상적인 스케줄은 표준적인 업무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업무의 시간 그러면 9시 땡, 6시 땡은 이런 개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시간을 말하지만 플렉스 타임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자유롭게 내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쓴 목적인 뭐예요? 플렉스 타임이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to define 플렉스 타임을 가리키죠. 그죠? 자, 이래서 유명한 그죠? 미국의 회사들이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편리하게 일하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일하고 그래서 안에 병원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갖춰 놓고 구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직장의 1위에 들어가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 리을을 문맥에 맞게 배열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선도문은 없고요.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동은 알고 기태 보기를 보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이 있으니까 리을은 아니고 기역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역, Mark Twain began his career writing light humorous verse but evolved into a chronicler to the, of the vanities and hypocrisies of mankind. 자, 여기서 vanity 하면 허영심이고 hypocrisy 그러면 위선이죠. 마크 트웨인은 그의 직업을, 그의 생애를 가볍게 유머로서 한 운문을 적어가면서 쓰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인류의 허영심과 위선이라는 연대기 작가로 진화해 갔다. 그죠? 처음에는 순수한 글을 쓰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점점 바로 위선적인 그러한 허영심이 있는 연대기 작가로 변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읽어볼까요? Though Twain earned a great deal of money from his writing, 트웨인이 그의 글로부터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리고 강의로부터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통해서 그의 말년에 벤처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손실하였다. 갑자기 니은 같은 경우는 뭐 글쓰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될 텐데 번다는 과정 안 나오니까 니은보다는 기억이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안 돼 있고 니은 기억으로 돼 있는 거 빨리 버리세요. 니은 기억으로 돼 있는 거 빨리 버려. 2번 버려. 2번 버려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Samuel Langhorn Clemen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Mark Twain, had worked as a typesetter and a riverboat pilot on the Mississippi River before he became a writer라고 되어 있는데, Samuel Langhorn Clemens는 바로 그의 펜네임 마크 트웨인으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바로 타이프세터, 식자공으로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뱃사공으로 일한 적도 있었다. 미시시피 강에 그가 작가가 되기 전에. 자, 작가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의 역사가 나오니까 작가로서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내용들은 전부 이 디귿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과 5번 중에서 디귿이 먼저 나온 문장과 기역, 리을, 니은의 니은이 나중이니까, 자, 디귿 다음에 기역이냐 디귿 다음에 리을이냐가 중요해요. 자, 리을 읽어볼게요. Mid career, 인생의 생애의 중반에 With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he combined rich humor, study, narrative and social criticism, popularizing a distinctive American literature built on American themes and language. 자, 인생의 중반부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더불어서 그는 풍부한 유머와 강건한 해설과 그죠? 사교성이 뛰어난 비판 따위를 조합시켰는데, 그래서 독특한 미국의 문학을 미국인의 테마와 언어에 근거하여 대중화시켜 나갔다. 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한참 글을 쓸 때 대중화시키는 건 한참 잘 나가는 시점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리을과 니은에서, 니은은 돈 투자해서 엄청난 걸 이루려면 또 돈부터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리을, 니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 니은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5번 중에서 역시 리을, 니은인데 기억이 먼저냐 아니면 리을이 먼저냐인데 항상 기억이 먼저죠. 자, 세 번째. 사뮤얼 랭온 클레멘스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의 펜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바로 미시시비 강의 뱃사공과 식자공으로 일한 적도 있었다. 그가 작가가 되기 전에는. 자, 마크 트웨인은 가볍고도 유머러스한 운물을 쓰면서 그의 직업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바로 연대기 작가로 진화가 되어지죠. 위선과 허영심 따위를 쓰는 연대기 작가. 그러다가 인생 중반이 되어서 이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글을 통해서 상당히 풍부한 유머 감각과 그러한 해설이라든지 비판 능력 등을 조화시키면서 독특한 미국의 문학을 그러한 미국의 주제와 언어에 근거하여 대중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비록 트웨인이 그래서 작품을 쓰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말년에 그죠?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잃기도 했다는 니은이 가장 마지막이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Medieval people didn't distinguish between entertainments.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오락과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이라 기대하는 오락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떠한 놀이를 구분해내지는 않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축제 시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러한 어떤 즐거운 일이라든지 그리고 오락들 사이에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어떤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일반적으로 축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먼트, 즐거움 시간 등을 따로 이게 별개의 것이라고 구분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바로 둘 다 놀이로서 여겼으며 일과는 반대되는 놀이라고 여겼으며 그들은 그리고 엔터테이너스 연예인들을 노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교회는 가르쳤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악이며 노는 사람들은 게으르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은 바로 나태함이다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극장의 문을 닫는 로마 시대의 극장의 문을 닫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욕구를 코미디 트릭과 그러한 음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앗아가지는 못했다. 로마 시대의 극장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의 어떠한 코미디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지는 못했다. 그들은 또한 가장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효과는 투부정사 축제에서 노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두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예인들이 축제를 위한 연예인들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게르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네 번째,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윤리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노는 사람들에게서 직장을 뺏는 것이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그런 노는 사람들에게서 일자리를 아예 뺏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런 청중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며 다녀야 했다. 그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노는 게 안 좋아, 보기 싫어. 그죠? 아, 저거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일들을 못하게 뺏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공터, 그런 자리, 이걸 못하게 하면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 공터가 없으니까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자리를 찾아다녔겠죠. 마지막 문장이 그거. 따라서 5번이 정답. 자, 10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Microwave works mainly by agitating or shaking the molecules of water within the food. 마이크로웨이브는 주로 음식 안에 있는 물의 분자를 agitating, 그죠? 흔들어 놓거나 shaking, 떨게 함으로써 주로 작동합니다. 분자는 바로 더 많은 것을 흔들거나 진동시키는 하나의 분자는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이 떨고 많이 움직이는 분자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즉 그것은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가. 자, 그 열 에너지는 각각의 물 분자로부터 또 다른 물 분자로 주위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죠? 그 주변에 열 에너지가 바로 각각의 물 분자에서 또 그 물 분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분자로 열이 전도되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자, 음식은 안에서 요리됩니다. 즉, 바로 as in a normal oven, 정상적인 오븐에서처럼 안쪽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되기보다는 오히려 안쪽에서 요리가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은 또한 계속되어집니다. 어떤 시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가 스위치가 꺼진 이후에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꺼내진 음식이 결국 요리를 다 마치는 순간이 될 때까지 나중에도 일정 시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3번이 가장 자연스럽죠. 우리가 오븐을 꺼내면 바로 딱 꺼내가지고 상 먹는 게 아니라 으뜨 하고서는 쭉 좀 쉽게 어느 정도 요리가 끝날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요리를 먹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계속 요리가 되고 있는 거야. 뜨겁게 돼서.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더 있게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죠. 그럼 왜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 한번 더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자꾸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바로 꺼내서 일정 기간 조리 시간을 마이크로웨이빙 하고 나면 밖에 두어서 안에서부터 익었던 것, 그죠? 보통 우리가 하는 요리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익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겉이 타고 그래서 못 먹잖아요. 고구마 같은 거 먹어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11번부터는 잠시 쉬셨다가 다시 오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